팀에서 상승세를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아, 일단 성의 여신, 성의 기운을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제 잠시 뒤에서 우리가 전국대 무역론 경기를 펼쳐야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손님 오신다고요? 아, 네. 지금까지 배구편 시작하고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아, 그래요? 나오십니다. 어? 세계적인 선수를 모셨습니다. 특별 훈련을 해주실 겁니다. 그야말로 지적 같은 어떤 섭외, 미라클 섭외를 이뤄냈다. 어,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자, 오늘의 특별 손님 나오세요! 오, 음악이, 음악이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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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악이, 음악이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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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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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배구선수 김연경입니다. 아. 좋아요. 김연경. 자, 다시 김연경 끌어냅니다. 자, 다시 김연경이 뜹니다. 이호희 백어택. 자, 수비가 경기 끝났습니다. 아르카나나 김. 아르카나나 주어모 김. 아비아나 김연경 데리고 is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for sure. 와, 와, 키 엄청 크시다. 보도 세계적인. 너무 작아 보이는 거. 대박이다. 대한민국 깜빡이다. 김연경. 와, 와, TV 중계로만 보던 김연경 선수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와 깜짝을. 와, 잠깐만요, 감독님, 김연경 선수 키가 어떻게 됩니까? 192. 192cm. 네. 슬리피, 일로 와봐. 슬리피가 180kg잖아. 네. 슬리피보다 크죠? 아, 그러네. 오. 아, 그러네. 아. 우리는 낼 때 배구다 보십니까? 네, 가끔 챙겨봤었어요. 그 터키에 제가 뛰고 있을 때부터 이제 관심 갖고 많이 좀 챙겨보게 돼서 인터넷으로. 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구면은 내가 여자 배구의 꽃인데 또 내가 국가대표, 내가 국가대표인데 한 번쯤은 저길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오면 그래도 시청률이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조금 배구가 좀 붐이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사실 저는 그 TV 중계로 터키 리그에서 뛰시는 걸 좀 봤었어요. 거기서도 완전 에이스시더라고요. 여자는 이탈리아, 브라질, 터키 리그 세 개를 탑3로 봅니다. 아, 거의 메인이구나. 네. 와. 거기서 우승 경험과 MVP 경험과 어? 득점 왕 뭐 할 수 있는 상은 싹 쓸이한 선수라고. 세계 1위다. 몇 시즌 그 몇 시즌 동안 뛰셨어요? 확실히 세계 1위? 다섯 시즌 됐어요. 다섯 시즌 동안. 와, 대박이다. 듣기에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인기 좋아요? 뭐 어떤 걸로요? 그러니까 배구로요? 아니면 네, 배구로. 뭐. 배구로. 네. 네, 좀 인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브 때릴 때 이제 응원가라든지 이런 게 또 따로 다른 선수들 없는데 저는 이제 있을 만큼. 응원가가 따로 있다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본국민적 스타라고 보면 됩니다. 남자 선수들이 대시 아니에요? 조금. 조금 해요? 터키에서? 네. 터키에서. 왜 안 하겠어? 아, 선수들이 그럼 뭐 연락처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뭐 식당에 밥 먹다가도 이제 번호 어? 주고 가기도 하고. 아, 진짜요? 왜 슬쩍? 네. 통장이 얼마 있어요? 통장이? 연봉이 얼마 있어요? 동영상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딸이 로에이 선수는 일단 김영희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일본 배구계에서 제일 경계를 하는 선수예요. 어, 진짜. 국가대행전 할 때? 네. 연경 선수 한때 저, 그 팀이 그게 아니라 개인 그 너무 잘하시니까 연경 선수한테 졌다고 인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 정도로. 김연경! 김연경! 박정환 쪽이었었고 김연경!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이번 대회 2승 1패를 기록합니다. 기분 어떤가요?
좀 좋고요. 제가 또 런던 올림픽 때 이제 3, 4위전에서 아쉽게 이제 져가지고 이제 메달을 놓치게 돼서 4년을 이제 많이 기다렸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메달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를 통틀어 MVP를 김연경 선수가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득점 2위와의 점수 차이가 41득점 차이거든요. 2등하고 리시브, 서브, 브로킹 본인이 팀 안에서 주축 역할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소화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위에서 이 MVP가 나오는 겁니다. 야, 대단해. 오기 잘했죠? 너무 뛰어주시네요. 지금 이제 전국대 앞두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붕닥거리고 걱정만 앞서는 거예요. 서브 실수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세계적인 경험이 많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팀 선수들을 서로 믿으면은 더 자기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만 한다면은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 모셨으니까 저희가 뭐라도 좀 배우고 좀 얻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네, 가요. 기대된다. 진짜 안 믿네요. 뭔가 느낌이 네. 꽉 차. 자, 간다. 와,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전국 대회 상대 팀 에이스가 서브 넣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받아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받아. 받을 수 있어. 자, 다쳐라. 자, 받아. 받을 수 있어. 자, 다쳐라. 됐어. 와. 소리가 달라. 와, 나 갑자기 한 방에 멍들었어. 와, 진짜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받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하나 받고. 아니야, 이 정도면 폭행인데. 야, 폭행 당해, 진짜. 이게. 같이. 왜? 우리 스위스들 막. 예. 하이팅. 오, 파이팅. 소리가 달라. 와. 기운 다르다, 소리. 좋다, 한번 보여줘. 운동신경이란 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줘. 그 밑으로 딱. 서. 오! 아, 높다. 아, 높다. 손을 너무 미리 잡고 움직이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니까 좋다 씨 이렇게 하면 와, 와. 그대로였어. 움직임이 개그맨이구만. 그렇지, 봐봐. 손 놓으니까 나오잖아, 이게. 당연히. 그렇지. 손 놓으니까 이제 가잖아요. 아, 누나 파이팅 있잖아. 야, 누나 파이팅. 예능감 있어. 이런구나.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이게 안 되지, 이게. 에? 어떻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떻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안 된다고. 아, 네. 아, 제가 언제 이랬어요? 이거 안 된다고. 제가 언제 이랬다고. 돌아왔습니다. 스파이크! 아, 잘했어요. 다 해줘. 착해. 에! 슬립 파이팅! 오? 아! 아니, 잠깐만.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감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재밌어? 아, 왜 이렇게 재밌어? 야, 왜 이렇게 웃겨, 얘? 야,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웃겨? 아니, 들어갈 때부터 나 자신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갈 때부터. 잘한다. 리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메달까지 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구 화이팅! 화이팅!